Nice game TV. 전민환 게임에서 시즌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맥을 뛰어넘는 랭가의 달인 랭달 밤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뭐 선생님 소개부터 해드리고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늘의 선생님은 바로 밤수. 이름은 김범수. 비주얼 가수. 예, 저도 예. 참 김범수님 좋아하시죠 정말로. 예. 네, 김범수님을 좋아하셔요? 나이는 22세, 주챔프 랭가를 당당히 제일 앞에 써놨죠. 예. 랭가, 리신, 자르반, 티어는 다야일입니다. 전 아테네 스카이프 소속 정글러였고 현재는 묵시크릿에서 버스를 담당하고 있어요. 홀스 포지션이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홀스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여러분. ITNG NLB 서머 2014 12강까지 했었고요. 챌린저 아레나 명예졸업. 정말 모든 걸 다 끌어다 썼네요. 아마추어 최강 정글러를 보여주겠다. 어떤 면에서 본인이 아마추어 최강인가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냥 아마추어 최강 팀에 있으니까 아마추어 최강이죠. 그렇게 따지면 홀스도 아마추어 최강이었네요. 네, 맞죠. 아, 그때는 잠깐. 네. 잠시 그럼, 자리를 넘겨드렸다.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뭐 질투를 느꼈나 위기의식을 느꼈습니까? 어차피 지금 묵 팀원들은 저 없으면 NLV 12강 못 갔어요.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그쵸, 네 명이서 게임을 할 순 없으니까. 네. 그렇죠. 아유,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제가 피지컬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묵시크릿이 아무 정글러나 다이아일 갖다 써도 아마추어 팀은 이겨요. 근데 프로팀이나 이제 아마 잘하는 팀하고 하려면은, 자, 오더랑 운영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제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 몇 안 되는 오더가 되는 정글러다. 본인 전자눈에, 가 필요하다, 묵시크릿에서도. 네. 팀원들 뭐 동의한 내용인가요? 동의할걸요? 다시 한번 우리 팀원들이랑은 제가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닮은 사람, 뭐, 요새 은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가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네. 양상국. 그 개코네. 네. 개미알기. 혹시 고향을 어디에요? 서울이죠. 예. 서울이에요? 네. 근데 말투가 약간 특이한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무난하죠? 목동에 22년 살았어요. 목동에만 22년. 그러면 목동 아파트. 그니까 몇 동? 4단지? 4단지? 예. 제가 뭐 원래 목동 등촌동 이쪽 살았었거든요. 예. 고등학교는? 양정고등학교. 양정고, 제 대일 나왔어요. 아, 예. 예. 옆이네요. 아, 챙겨주려고 그랬더니 구획이 좀 나뉘어져 있네요. 원래 예. 목동도 이제 목동에서도 급이 있습니다. 워낙 넓다 보니까. 아, 그럼요. 목동이. 예. 목동에서도 약간 좀 급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LOL을 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초창기부터? 예. 시즌2 말부터죠? 네, 거의. 예. 다이아 찍은 건? 그건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금방 찍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좀 정체돼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하면서 올라왔어요. 처음 브론즈부터 시작했거든요. 브론즈 나왔었어요? 800점. 오. 용됐네. 800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요? 네. 신기하다, 이거는 진짜. 혹시 주변에 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네, 그때는 완전히 줄 게임이었는데, 대회 챙겨보면서. 아, 본인이 좀 빡세게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올라오던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질게임을 할 때는 안 올라갔었고. 그럼 LOL전은 네. 어떤 게임을 했죠? LOL전은 스타크래프트. 오, 스타. 네. 원? 네, 소원. 얼마나 했나요, 스타원은? 그거 한 거의 골 초창기부터. 어? 22살에 초창기부터 하려면 몇 살 때부터 한 거죠? 거의 막 초3 막 이때부터 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스타크래프트를. 네. 대회 다 챙겨보고. 거의 원래 게임 좋아하고. 네. 뭐 딴 게임 혹시 뭐 즐겼던 거 없어요? 없어요. 스타크래프트랑 LOL만. 사실 스타크래프트를 그렇게 하다게 하면 웬만한 게임을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온라인 게임 이런 거 딴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특이하네요. 보통 뭐 리니지를 했다든가 뭐 와우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타크래프트나 그런 전략 시뮬레이션 하는 분들은 피지컬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는 그런 게 좀 좋긴 하죠, 확실히. 근데 피지컬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안 되는 거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예. 여기서 이제 안 되고. 지금 몇 점? 아, 지금 20점? 30점? 20점이요? 네, NLB 끝나고요. 거의 수직 하강했거든요. 왜 하강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질게임 했죠. 질게임을 한다는 게 막 포지션을 네. 막 이상하게 가고 그래요? 아니면은? 아, 포지션도 막 해요. 어제 마오카이 막 1킬 10데스 막 이렇게 하고.
오늘 뭐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 네, 정글 자신 있죠? 아, 자신 있다고 자신 하니까, 예. 네.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랭가고 사람들이 리신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 일단. 기본부터 한두 번 캐리부터 하고 일단은 확실하게 일단 캐리부터 하고 이제 마지막 정도는 이제 질겜으로 아 일단은 캐리를 하겠다. 네. 어 상대방이 지금 가장 좋다는 알리 마오카이 좀 하나 가져왔어요. 게임 힘들 것 같네요. 핑글 여기까지만 봐도 게임 네. 힘들 것. 본인의 운영과 오더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얘네 말 안 들어요. 아 말 안 들은 친구들이다. 그러면 가서 먼저 깨보시면 되지 않나요? 말을 듣게 하면 점수를 올리든가. 네. 오피의 인권이 없죠. 그러니까. 참고로 챌린저 때 있던 분들이 다이아 1 0점에서 30점 사이에서 못 올리어요. 보통 세컨 해가지고 프로들도 못 이기겠대 그냥. 아유 힘들더라고요. 네. 다 그러니까 그 정도급에들 예. 따로따로 해버리니까 다이아 0점에서 30점까지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래요. 챌린저 분들이 말하시는 구간에서는 애니비아 오 애니비아 오랜만에 리신 하향된 거 어때요? 느낌이 좀 확 와요? 아 그래서 원래 2선마 있거든요. Q 다음에 예. 지금은 W선마 아 원래는 다음에 2선마 네. 있었어요? 네. 데미지는 조금은 약화가 됐다 그러면서 네. 얘가 좀 이상해. 네.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네. 묵시크릿 다 그렇죠 뭐. 네 그렇죠. 근데 묵시크릿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묵시키로 아 묵이 이제 직구팀을 이겼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직구팀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 직구팀이 도파팀을 이겼잖아요. 그 보겸이네 팀. 근데 이번에 로이조님이랑 또 경기를 했는데 그냥 찍어 누르더라고. 묵이 참 센 것 같아요 라이너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네. 주가가 더 올라간. 예. 그것도 홀스형을 끼고 그렇죠. 그 점이 사실 대단한 거죠. 일단 미드가 너무 잘해서 미드가 그냥 사실상 그냥 프로가 네, 프로 있는 거라 다뤘으니까 네. 보티오는? 보티오도 아마추어에선 최강 지금 특히나 보티오들이 서울 아마추어 최강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몇 그룹이 있잖아요. 예, 고그에서 좀 어떤 거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저는 다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팀게임으로 넘어오면은 솔직히 서포터는요 솔직히 아직은 제가 아마추어 봤을 때 프로급은 없거든요 아직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가슴 따까리가 제일 낫지 않나 아, 그러니까 솔랭 기준으로는 좀 모르겠지만 네. 팀게임으로 했을 때는 네. 네, 가슴 따까리가 가장 네. 낫더라. 근데 이제 뭐 프로 선수들 지금 현재 있는 프로들이나 다른 선수 얘기해보면은 리신이 그래도 지금 1위래요 네 리신이 예. 아무리 높으시켜도 네. 예. 그래도 리신 말한 게 없고 그래도 이제 랭가 그 다음에 앨리스 이블린 네. 뭐 인어프를 시켰다고 갱킹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 스킬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가정 같은 데 좀 약해졌다 뭐 이런 예, 정도 그렇죠. 공속 때문에 뭐 공속 감소 어차피 이 무드면 언들 튀기 바빠서 그러니까 뭐 같이 누가 맞딜을 해 다 도망가지 보통 도망가죠 예. 예. 보통 맞딜 할 상황이면은 그게 없어도 이기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딱히 너프된 영향이 없더라. 조합 봤을 때는 어때요? 그거요? 네 또 전자 눈으로 봤을 때 이 게임은 탑, 이렇게 될 것 같다 탑 미드? 바텀 버리고 탑 미드만 가서 터트리면 이기지 않을까 어 바텀은 왜 트위치 라인전이 너무 약하다? 뭐 이런 거야? 트위치 약한 것도 있고 얘가 탑라이너예요 지금 서포터 못 믿겠어요? 아 갱호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멋있게 들어갔는데 네. 셀시가 막 스킬 허공이 쓰고 그럴 것 같다 땅버프 주고 이제 제가 리폰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탑 미드를 네. 집중적으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일반적으로 저같이 그러니까 이제 티어에 비해서 피지컬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 이해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많은 나이 많으시거나 이제 우리처럼 피지컬이 티어에 비해서 낮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좀 실력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대 챙겨 보시고 한타 예. 각 이런 걸 잘 재고 이니시 타이밍 이게 0.1초 만에 게임이 끝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빼야 될 때 안 빼면은 그거 하나로 스노우볼 올라가서 게임이 무난하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회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게 기본 지론이네요. 네,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아, 제 밑자 분정이니까. 이게 뭐 롤챔스가 됐고 NLB가 됐고 뭐 어디가 됐건 간에 네. 어쨌건 간에 아마추어에서 최고 또는 프로들만 나오는 거니까. 네.
그 시간에 게임 더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차피 솔랭 도움 안 돼요. 어차피 도움 안 된다. 팀 게임 하실 거면은 솔랭은 예.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보통 솔랭을 또 중요시하잖아요. 그, 네. 사실상 예. 아마추어가 그 시간에 스크림을 더 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 대회 나갈 사람이 아니고서. 네. 저 스크림 상대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냥 대회 그렇게 챙겨본 게 나을까요? 솔랭 실력 올리려는 사람들. 대회 챙겨보면 주류픽을 알잖아요. 일단 주류픽이 무조건 좋아요. 비주류픽. 좋으니까 프로들이 쓰겠죠. 예. 그렇죠. 뭐 타발리 뭐 이런 거. 네. 결국에는 프로들도 솔랭에서 좋은 거 중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렇죠. 솔랭에서 무조건 좋다. 네. 솔랭에서 잘 나가는 거를 이제 갖다 쓰니까. 어디로 가요? 미드 간에 원래 저렇게 귀여운 척해요? 네, 답이 없어요. 저 친구는 어떻게 알게 된 친구죠? 아, 저 친구가 원래 원래북. 네, 원래북이었는데 이제 그 보리살이 네, 들어오면서 얘가 탑으로 바꾸고 보리살이. 아, 그렇죠. 나이젠 친구가 아니라. 네. 네. 나이젠 친구는 뚱훈이라고. 그렇죠. 나이가 안 돼서 프로가 못 되는. 감각을 넓히시오. 지금 본인의 그러면 최고 전성기는 언젠가요? 게임에서 있어서. 그냥 없는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 아직... 때도 좀 고만고만했나요? 네, 그냥 저는 막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 53초 버그일까요? 왜일까요? 저도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막 지멋대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러게요. 그냥 나온 대로 먹고 있어요. 예. 아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54초에서 5 넘어갈 때 던지고 그랬잖아요. 네. 미리 던졌죠 그때는. 이제 버그예요 그냥. 네. 네. 요즘 리시는 제대로 안 해준다고요? 리시를 제대로 안 해준다고요? 네. 초심을 잃었네 라이너들이. 이게 밥도 좀 이따 남이한테 주면은 정신 차리겠죠. 다음부터 리시 똑바로 하겠구나. 근데 바텀도 할 말은 있는 게 아 2레벨 못 찍으면 경기 더 말리니까. 2레벨은 그냥 W 찍는 게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정글링? 아 E가 더 빨라요. 근데 W 찍고 해봤거든요. 그 프로들이요 다 W 찍더라고요. 아 체력 수급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럼 포션이 거의 3개가 나와요. 1을 찍은 포션을 다 써야 돼요. 스피드는 약간 네. 차이가 있더라도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음 갱킹 영향을 주니까 네, 근데 대신. 포션 하나 가격이 벌써 35원이니까는 예. 집 타이밍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앨리스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그 포션을 하나도 안 쓰고 사냥하니까는 또 메리트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리신도 스킬은 QW 순으로 이제는 마스터하고 네. 이런 거 가면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역갱인데? 역갱 당할 것 같아요. 와드만 봐가지고 예, 와드만 받고 상대방이 딱 봐도 땅굴 위에 있을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예, 근데 바로 내려왔네요. 자, 솔킬 솔킬 자, 전멸로 또 아하 예 자, 자살 아, 근데 이거 역시 먹었어요, 먹었어요 예. 이거 라인이 안 좋아 라인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밀고 다 밀어야 되니까 화이트 주면 될 것 같은데 다 밀어야 되니까 개꿀? 네, 전 좋죠. 야소 잘한대요. 원래 탑 신병자가 솔킬 따이면은 아 이게 좋네 상대방을 아 이걸 맞네 막. 보통 미드나 바텀 같은 경우에 서폿은 이제 원딜 서폿은 서로 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제 네. 같은 편을 아 요럴 때 요걸 먹여준다? 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오 요건 팁이네. 예. 이게 라이너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워요. 엄청 크죠 이건. 이거 바로 그냥 탑당꿀 하는 거 어떤가요 이런 거는? 좀 미드 가고 싶은데? 아니 본인 뭐 원하는 대로 예. 하시고 네. 야 방금 나온 팁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응교 끝나는 전까지 이거보다 더한 팁은 안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줄겜으로 어 이거 좋네. 자, 자, 자 좋고요, 각 좋고요. 야, 애니비아 알만 조심하고. 일단 그래도 애니비아 때 미니언 조심하고 이제. 아, 한대 더 쳐야 되는데. 오케이, 좋고요. 끝나는데 게임? 예, 게임 터졌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오, 체력 쳤어요. 패시브 때문에. 미니언 오케이 좋고요. 오, 리신 게이드. 야, 아, 이거 제가 손팔 못 맞췄네요. 1,400원. 예. 이건 제가 실수한 걸로. 전멸도 있기 때문에 뭐 별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아 아깝다 방어 예. 돌아오는데 와드가 없고 어차피 너무 많은 이득을 봐가지고 네. 그것까지 욕심내면은 예 안되지 아이고 음파 맞췄음 마오칼 아니 오리아나 살릴 수 있었네 제 잘못이네요 오리아나도 낚시 잘했죠 네 원래 모빌을 안 사는데 예 한번 대리를 해보려고 아 요새 그리고 정글러들이 두 번째 템으로 시아속
픽을 많이 뽑는 추세인데 프로들은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팀게임에서는 진짜 좋아요. 본인도? 네 근데 솔랭은 그냥 갖다 때려잡으면 된다? 네 그냥 갱만 가면 돼요. 그럼 본인은 사냥보다는 갱킹 더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솔랭도 갱킹보다 약간 운영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번 판은 일단 첫 판은 갱킹형으로 하고 나머지 판은 랭가 자르방 같은 걸로 운영하는 방법 해보려고. 자 일단 갱각 좋고요. 문제는 예 미니언 있는데요. 어차피 미니언 때문에 미니언 때문에 어 방을 약간 오른쪽으로 써서 맛있고 자 회원이 뜨면서 오케이 아, 또 밀어야 되겠네. 아 냅둬야 되겠네. 예. 아 탑이 좀 아닌데요. 아칼리가 6레벨 전에 너무 약하다 보니까는 예, 아칼리 장인인데 예. 한번 초심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분은. 자 또 각 좋고요. 궁이 있어요. 하지만은 만화 먹고 어? 어 절마다 일부러 위험하다. 예. 어 이게 결국 자, 이득? 오히려 더 이득이 결국 이득? 물량? 이득이 아 우리 하나가 딜이 더 없네요. 예. 들어가고 싶다. 오늘은 파가 좀 안 뜯네요. 미신은 이번 판만 하는 걸로. 여러분 음판 하약 없었습니다. 예. 어이구 얘 바텀이 아니 많이 있는데요. 바텀을 이겨놓고 로밍을 온 거였네. 버리고 로밍을 온 거. 예 그렇죠. 아까도 나미가 밀어놓고 온 거기 때문에 손해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 와드를 더 사고 장신구를 렌즈로 바꾸는 경우도 있던데 본인은 어때요 리신 할 때? 아 원래 첫 교환에 바꾸는데요. 귀찮아서 솔랭이니까. 팀게임이면 빡세게. 네. 근데 좀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빡세게 하려면 막 안 될 때 있고 그러지 않아요? 팀게임이랑 솔랭은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때는 또 본인도 각 잡고 하게 돼요? 네. 지금처럼 바텀 탑이 말도 안 되게 밀리고 있고 미드도 비기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거? 그냥 미드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드 파다 판다? 네. 그러니까 근거는 미드가 더 터지면 진다 아니면 미드를 키우면 캐리할 수 있다. 미드를 키우고 이제 용 타임을 미드 쪽에서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탑은 버리고 로밍을 그냥 하고 하거나 이래서. 난 지금 목적지는 레드 탑, 빼먹기? 네 일단 와드 하나만 받고 레드. 상황 봐가지고 가게 거기는. 자 그리고 탑으로 자 각 좋죠. 지금 탑신병자들끼리 기력만 차면 아칼리가 예 아 역시 맵 같은 거 없어요. 예 탑신병자들은 좋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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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어? 어? 못 본 걸로 하자. 예 저게 질풍 거 먼저 쓴 다음에 궁 쓰면은 반격으로 차낼 수 있지 않나요? 일단 그 음파 맞추고 보는 네. 걸로. 예. 예 오늘 상태 안 좋네. 쓰레시까지 예. 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아칼리가 자기가 초반에 말렸던 것 때문에 뭐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저거 말하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마카이 쪽으로 도망가네 에니비아. 어 근데 쓰레시 봤나? 바텀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자 에니비아 쪽 예 다 욕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가면은 이럴 땐 잘 맞아. 다 대기하고 있겠잖아. 이럴 땐 잘 맞는다. 용이 나가지 않았을까? 있네? 예 나갔을 것 같은데. 어, 바텀 듀오가 어? 뭐하고 있었죠 그럼 그동안? 이게 솔레임 용이죠. 예. 오브젝트 챙길 때 못 챙겨요. 뭐 하다 뭐죠 바텀 듀오는 그러면은? 그러게요. 마오카이는 뭐 어디 있고? 타고 올 게 없는데. 아 탑. 역시 좋고요 탑. 네. 좋고요. 탑이 문제네. 마오카이 저기 있네요. 늘이 이상해요. 마오카이가 그러면은 아, 그냥 집에 갔다 온 거네. 예. 마오카이가 블루 먹고 미드 갔다가 늑대 먹고 지금. 네. 그러면 예. 용 타이밍. 용 타이밍인데. 예. 뭐 음파 맞출 타이밍인데 못 맞춘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득 볼 거 못 본 거죠. 솔랭의 묘미. 그럼 져야죠. 예. 하지만 탑이 지금 전형적으로 그냥 터졌죠 사실. 예. 지금 야수 상대로 굉장히 좋은 캐릭터 할 수 있는 아칼리가 너무 터져버려가지고. 어이구야. 예. 이크. 좋았네요. 예. 궁도 남아 있네요. 궁이 금방 돌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야쏘가. 아니 근데 아칼리가 지금 죽고 부활하고 예. 이제 도착했는데 아까 궁 맞고 죽었으면 궁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 야쏘가 궁을 안 쏘고도 계속 잡고 있었죠 아까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아칼리가 나 궁 안 맞고 죽었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역시 솔랭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없을 거다. 그리고 다시 미드? 바텀 한번. 예. 솔랭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면 돼요. 그때 상황 봐서 네. 마음 가는 대로. 원래 팀 게임 같으면은 마오카이 안 보이니까 예.
이제 보 땅굴 오겠죠? 상대 마오카이 쪽에서는 봄만 터트리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그냥? 네. 아마 마오카이 땅굴 있을 것 같은데? 알면서도 가는 게 솔랭이니까. 네. 왜 여기 왔는데 없으니까 마오카이 아마 바텀 달리고 있겠구나. 다행히 있진 않았네요. 또 죽네요. 예. 네, 저 죽었어요. 예. 자, 지금 마오카이가 좀 튼튼하죠? 이거. 아... 야, 아칼리는 근데 이겼어, 또 웃긴 거. 아, 예, 여기 있고요. 경기가, 저형도 약간 리신이 키를 먹었을 때 생기는 예. 부작용점 예. JPG 라이너들이 약해졌을 때 특히. 근데 사실은 라인이 잘하고 있는데 리신이 가서 숟갈라 얹은 게 아니라 그쵸? 네, 다 라인이 지고 있어서 네, 망했던 거 리신이 가가지고 풀고 그렇게 된 거라서 사실 리신 잘못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뭘 했어도 질겜. 그리고 음파 안 맞춘 것도 봐. 물론 맞춰서 킬을 먹었으면 좋겠지만은 네. 애초에 그거랑 상관없이 그 라인이 완전 터지려는 거 봐서 그렇게 된 거라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팀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그 라인 밀고 이제 어차피 정글러도 귀한 타이밍 잡아야 되는데 그냥 먹여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 진짜 좋아. 타이밍상으로도 그렇죠. 어차피 탑, 탑 가서 할 거 없거든요. 진짜 좋은 거 같아 그건 인정. 그건 아주 좋은 팁. 조심스럽게 감히. 자, 그래도 뭐 조합이 폭발력은 확실히 있는 조합이어가지고 또 상대도 물론 그렇지만 아칼리만 어떻게 막 버티고 하다 보면은 네, 아칼리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칼리만 어떻게만 버티면은 역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인의 걸 좀 믿어야 되겠네요. 지금은 나비가 있으니까 들어간가요? 네. 아래쪽 어차피 3대1이다 네. 이거나 다이브 될 것 같은데? 한 명이긴 하죠 이거는? 아니 나미를 자르자. 아 근데 자 여기는 일단 모르고 테스트 녹색 돌아 내연아? 정렬 위쪽으로 저거는 이건 뭐 정렬 뺀 거니까 예, 정렬 뺀 거죠 그냥. 먼저 Q로 끌었어야 됐네. 근데 확실히 쓰레시가 서포 유저가 아닌 게 방금 한 장면으로 느껴졌어. 이게 살아야겠는데 스킬 전에 엄청 망설이는 거. 바로 오네요. 원래 양보했어야 되는데 솔랭이. 아 이런 거 양보하면 되죠. 그리고 방금은 그거 양보하다 큰일 날 뻔했죠. 아 1대1로 타워 끼우시면 이거는 사거리 차이? 와. 야. 야 이런. 그렇죠. 이렇게 개인기로 한 번씩은 해줘야지 또. 근데 약간 방금 티치 무빙을 봤을 때 그냥, 네, 그냥 우연히 이긴 것 같아요. 솔직히 앉아서 쐈거든요. 근데 쐈는데 내가 더 셌던 것 같아. 그릭 한 번 더 터지고만. 근데 이게 또 솔랭이 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아까도 결국 뭐하냐면 나미가 돌아다니는데 2등 예, 못 받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루시안이 손해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루시안이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라인 하나 자체 통째로 버리고 한번 죽었어요. 이거 이렇게 한 3분 정도면 지속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임 많이 좋아진 예. 것 같은데? 탑도 역설킬 나왔고 아칼리는 특히 야스오 굉장히 잡는 편이거든요. 네, 아칼리가 압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칼리가 그냥 이겨요 이거. 그래서 또 페이커 한동안 야스오에서 가위바 아칼리 했었고 예, 상성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칼리가 초반에만 사실 조심하면 되거든요. 예. 아칼리 뭐 다 그렇죠 이게. 기세는 탔습니다 일단. 일단 마오카이보다 리신이 갱승이 됐건 그 갱킹이 됐건 간에 일단은 계속 먼저 도착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현상이거든요. 앞에 좀 서론이 아쉽긴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경기에 블루는 지금 죽은 거보다 보시 더 중요하다? 아 귀찮아서 솔킬 따위는 좀 이렇게 막 챙겨주면 안 돼요. 아 우리 하나도 솔킬 당했었어요? 네. 예, 아까 솔킬 한번 나왔었죠. 자 라인이 밀고 있는데 렌즈가 없어서. 마오카이 탑. 이거 봐 남의 탑 없어. 자, 아이고. 나미가 어디 갔을까요? 나미가 플래시가 없으려서 필드에서 나미 만나면 좋은데. 그리고 아까 위쪽에 상대방 레드 오른쪽에 깔았던 핑파드도 완전 뿌리죠? 네.
이거 이긴 거 같은 경우는 싸우고도 괜찮고 이 그래도 그 오! 야! 이글스래시가 요 이글스래시가 욕심 안 내고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미드 정글이 지금 개꽝 보이는데 자 여러분 탑이죠 탑이죠 예 안 틀려놓고요 제가 볼 땐 쓰레시 저거 뽀록입니다 그럴 것 같아 아까 블루에서의 한 방으로 느낌이 딱 왔어요 이 친구가 자신이 없구나 긴장 풀고 했으면 좋겠네요 누가 누구 보고 아 본인은 긴장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가 자, 오 네. 좋고요 라인이 급격하게 다 쳤었고 게임 이겼네요 이런 미드 밀고 순식간에 역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완전히 100% 손해볼 거를 리신이 계속해서 커버 쳐가지고 한 60%만 손해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음파는 눈 썩었지만 그 이전에 애초에 이득 엄청 많이 보기 싫어요. 음파 예. 빠진 게 그러니까 너무... 이득을 100을 보느냐 뭐 70은 이런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음파 못 맞추는 거 인간미 저도 사람이니까 대회를 많이 봐서 그런지 확실히 변명들이 살아있어요. 대회에서 많이 쓰이는 변명 변명들 해설자들은 어떻게든 선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예. 모두가 알지만은 어차피 네, 저는 NLV 이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요?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었어요 왜 안이에요? 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요? 아 아시잖아요 22살이니까 여행을 가야죠 잠깐 네 2년 동안 네 그때 진에어를 이겼으면 몰랐는데 아쉽게 져가지고 아 진짜 그때 정말 명장면이었어요. 예, 서로 키를 양보하는. 네, 그거 그때 제가 오더랑 다 하는데 다 처음부터 침착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진 게 제 탓인 게 문더가 오자마자 오 이거 머리 갈렸대. 애초에 누릴 생각이 없어. 야쏘 당황. 야쏘는 뒤에 두 명이 올 줄 알고 들어갔는데 2대 3인데 졌어요. 야쏘 당황. 니신이 있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팽이팽이 갈렸죠. 언니가 큐만 피하면 자 욕심내지 말고 죽고 예. 상대방도 당황했어 지금 보인도 약간 당황했고 네. 있을 줄 몰랐어요? 아칼리 쭉 큽니다 아칼리 너무 많아 이거 게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어쨌건 아칼리가 크는데 영향을 줬어 이게 또 잘가 어, 예. 그런데 명백히 정글 차이로 이렇게 터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 네. 이게 그쵸 예. 마우카이가 좀 수동적으로 예. 하시거나 이득 못 뽑기 수동적으로 있었으니까. 해도 예측을 정확히 해서 딱 쫓아가면은 네. 당연히 리신이 망한데 어떻게 리신이 한 발자국 계속 더 빨랐기 때문에 이게 세라인이 저쪽에서 이기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갱킹 당하고 이런 거는 그렇죠. 정글 탓이라고 그러니까 마우카이 탓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면 리신이 뻘짓하는 동안 마우카이가 해야 될 걸 안 했거든요 네, 아까 드래곤이라는 데 리신은 그거는... 아무것도 안 했고 리신은 사고도 내고 공도 있고 네. 너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때 플러스니까 게임 그렇지, 이기는 플러스가 거잖아 그렇지 플러스가 더 많았지 어떻게 말해 이게 바로 솔랭의 세계다 네 솔랭은 뭐 용 보임이 먹는 거죠 시간도 안 재고 상대 마오카이 지금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경기를 아까 용만 챙겼어도 게임 힘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럼 스노볼이 그대로 굴러가서 네. 어? 중간까지 어어어 야쏘가 내려왔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조금은 상대방이 아칼리 뛰고 있어 아칼리 뛰고 있어 아칼리 어이구 예 자 자 미리 뒤에 대기 오 좋고요 자 발차기 3인궁 3인궁 어어 야 돌아갔어 어 당황스럽게 역시 야쏘는 예 챙길 수가 없어요 예 오래만 있으니까 아칼리가 아칼리가서 이제 다 아아 그치요 예 이제 뭐 죽어도 이거는 예 죽어도 얘를 쳐야지 상대방이 가만히 잡아야지 마오카이를 쳐가지고 처음에 뭔가 각은 이상한데 어쩌고 네. 이득을 보고 있어 계속해서 아칼리가 요새 게임을 많이 안 하셨대요 한챔프만 쪄정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솔랭에서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는 정글러다 이런 방식이 계속해서 갱킹 가서 어쨌건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예. 이게 솔랭 할 때 재밌어요 자기가 캐리하거나 터트리거나 자기가 터지거나 어쩌고 이제 아칼리가 너무 커가지고 야쏘가 힘을 못 쓰죠. 네, 웬만하면 안 져요 이건. 웬만큼 던지지 않고. 그렇죠. 네. 또 여기서 제가 던져줘야 방송이 재밌으니까. 템트리는 저 뭘 가려고 저렇게 가요? 요새 이제 솔라리 가려고. 예. 요새 이렇게 다 트루비 수정 템트리를 쓰더라고요. 네. 돈이 그 자벨 돈이 안 나와서. 돈도 그렇고. 네. 자벨 되면 자벨 사고. 네. 이거 좀 위험한데. 어, 이런 거 아칼리 뒤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했나? 자, 각 좋죠. 자, 찍고. 자. 오, 데미지 봐.
와, 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죽어도 더 이득을 보게 만들어. 아카렌 이득. 예. 어쨌든 라이너들이 이득 보게 만들어 주고 있어야겠지. 어. 뭐 하시는 거죠? 뭘 하고 싶었던 거야? 모르겠어, 저도 지금 이게 뭐 하시려는 거죠? 아, 템 사려고. 아, 바꾸려고. 아, 신발을 먼저 바꿔놔요, 그냥? 아, 돈이 안 다 애매해가지고. 어, 그거 살 줄 안 됐었나? 운전자만 방송에 두고 한 좁지 않나요? 아, 돌라리 간다 그랬었지. 네. 발은 두 개니까. 게임 힘들어질 것 같은데 미드 따였으면 안 됐는데. 순식간에. 예. 저 지금 막상 막하게 상대방이 한타 조합은 더 좋아 보이거든요. 마오카이 야스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솔랭이니까. 예. 맵을 안 봐요, 스트레스. 끌어. 자, 따라가면은 안 되겠죠. 예. 어, 그냥 5대5 같은데요, 그냥. 네, 지금 5대5. 예. 저도 별로 유리해 보이지도 않고. 결국 솔랭이니까 누가 던지겠어. 예. 네, 트위치 하시는 분들은 솔랭에서 이제 미드 암살 한 번만 성공해도 게임 쉽게 이기거든요. 팀 게임 같은 경우는 다 예측을 하는데 솔랭은 그냥 막 라인을 미니까. 어? 어? 알겠어요? 어? 자, 조금 위험하시죠? 자, 들어가서, 아이고야. 네, 위험 맞네. 안 돼, 안 돼. 방금은 들어가서 차오기 이런 거는 왜 안 한 거예요? 아, 예, 저희 백업이 없어가지고. 그냥 빠질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쓰레시가 끌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솔랭 정글의 색이 아닌가, 지금 이 방식이. 네, 그냥 손 가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약간 일본 축구처럼 예쁜 걸 많이 바라잖아요, 사람들이. 솔랭은 현실은 그렇진 않죠, 보통. 솔랭에서 그렇게 막 팀게임처럼 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러죠, 제가. 네. 그렇게 하면 그럼 예. 자기 멘탈이 터지죠, 보통. 네,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서로. 그건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서로 안 맞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되게 잘 따라줘요, 요새. 솔랭 하면은. 5대5 게임. 예. 완전 5대5 이거는. 클템 선수도 솔랭 할 때 정글 안 해요. 예. 탑 라이너. 탑집 게임 라이너라서 이제 정글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얼마나 지겹겠어. 하지 마시오. 이게 그거 아니에요. 가수하는 친구랑 노래방 간대요. 너 노래 한 곡 불러봐. 그러니까. 어쨌든 주도권을 잡긴 다 봤어요. 네. 예, 비슷하긴 한데 치아도 먹기 시작했고. 예. 일단 이게 중요하죠. 잘라먹기 하기에는 약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확실히 승률은 높나요, 근데? 네, 무조건 높아요. 아, 무조건 높다, 네. 이거는. 그게 그냥 욕하고 싸운 것만 네. 아니면은. 팀게임에서도 아마추어가 프로팀 못 이기는 게 뭐 전략도 있겠지만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자, 아까 말한 그 트위치 상황, 예! 오, 대박! 아, 아쉽다. 상대 대처가 좋았네요. 예. 오우, 애니비아 궁이랑 아칼리 은신이 비슷하네요, 범위가. 그래도 없나? 뭐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모르네. 자, 근데 우리 팀원들이 아무도 안 와요. 우리 팀원들이 아무도 안 와요. 아, 예. 이거는 왔으면 다 잡는데. 예, 왔으면 이제 아무도 안 오고. 안 가니까 안 들어갈 거라고 팀원도 생각했겠죠, 이거는? 예. 아하. 본인의 예언대로 예, 본인 한 번 더 주셨네요. 은신 알았거든요. 계속 찍고 갔는데.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에 미니멤에서 계속 상대 우리 편이 뒤로 가고 있었어. 이게 솔랭이죠? 서로 안 맞는 거. 어쨌든 결과는 리신이 먼저 죽었으니까 리신이 던졌다. 네. 그 팀 입장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예, 거죠. 그렇죠. 이게 트위치 궁 없는 거랑 애니 그 나미 궁 없는 것보랑 괜찮은데 하나 차고 끊고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판단 자체가 솔랭에서는 네, 잘 안 떨어질 되죠. 수가 없으니까. 자, 트위치도 위험해. 트위치도 위험해요. 트위치 살았고. 잡고. 어우, 하나도 안 죽은 게 기적이네. 못 가게 하면.
어, 아까 리즈 하나 정수. 용 시간 한번 봐야 되지 않나요? 아이, 두 배로 리즈 솔랭인데. 아. 네. 어, 이거 끝났어. 오, 예, 예, 도쿄야, 도쿄야, 예. 시야만, 시야만. 네, 먼저 루시안 안 살았고. 잡았고, 잡았고. 그렇죠, 루시안 안 살았을 수 있지, 이거. 바로. 아, 이게 여러분은. 아, 이것이 아, 바로 진짜. 여러분. 밤수의 네. 설계. 도쿄야, 네. 이걸 위해 아까 던진 거예요. 네, 이걸 위해. 2보 던지는 게 아니고, 후퇴. 그, 흑연기도 네. 있잖아요. 노펜님이 이제 제니스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간사거든요. 아이고. 내가 스틸 당하기도 좋은 각이 때 오! 스마 썼는데 체력 5 남았어요. 어. 야, 5를 또 봤네요. 트위치 반세. 예.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네. 모니터 원래 큰 거 써요? 네, 저는 1600, 900하고 창모드로 쓰거든요. 어, 엄청 크게 쓰는구나, 그거. 네. 창모드 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 멀미 나는데. 아무튼 먹었습니다. 예, 먹었으면 된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돼. 거기다 블루까지. NBA 카운터 딴 게 아니고 그냥 블루 안 주면 되거든요. 이거, 네, 이거 얘들아. 근데... 얘만. 안 주면 되거든? 우리 하나 먹었어? 우리 하나, 야, 딜이 됐네, 저게 또. 자, 요까지 먹으면 되죠, 그냥? 와, 진짜 2부 던지는 스니프 채널 딱 맞네. 전형적인 솔랭이. 네, 이게 솔랭이죠.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야스오가 쓰레시랑 깔짝깔짝 안 했으면 상대는 네. 억제기만 그렇죠. 밀고 바로 쪽도 자기네가 다 먹는 건데 욕 먹고 바로 먹고 예. 이게 솔 그 팀 게임이었으면 바텀 라인이 안 좋았어가지고 귀환을 이게 했어야 이게 챌린저부터 브론즈까지 똑같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예. 사람의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이 아닌가 이거는 네. 어 이득 더 볼 수 있는데 더 볼 수 있는데 이러다가 어제도 홀스형 홀챔 싸는 거 보는데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뭘 어제 새삼스럽게 예 근데 어쨌든 그러는데 경기가 다 이제 억제기 이제 넥서스 밀면 끝나요. 어. 딱 한 대 치면 죽는데 파이피 야수를 보고 들어가서 죽더라고. 졌어 그리고 그리고 질 뻔했는데 이기긴 하더라고. 아 이기긴 했는데 더 무서운 거는 팀원들이에요. 어. 딱 이기려고 그러니까는 팀원들이 갑자기 서로 욕하기 시작한 거야. 패드립 치고만. 어. 와 그러다가 딱 이게 애매하게 그 딱 억제기 아 뭐야 넥서스 못 부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 태세 변환해가지고 열심히 하자고. 아 진짜 사람들이. 이게 성악설이 맞는지 이게 가끔 믿게 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블루 주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미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면으로 애니비아나 직스 같은 슈퍼 한 굉장히 방어 잘하는 애들이 있을 때는 정면으로 가면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거 원래 아칼리를 스플릿 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채팅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조심스럽게 아칼.. 어어어 예 우회 우회 어어 예 도쿄요 저거 쌌다 아, 굉장히 아, 어거치로 없어가지고 근데 상대도 이거 솔랭이 예. 어 이거 뭐야 얘 왜 여기 있나요?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이게 되게 솔랭스러운 게 진짜 야 바로 먹히고 그렇게 했는데 저기가 시야 확보가 안 됐다는 거 예. 자체가 이게 다 1입니다 이런 걸 보면 희망을 얻지만 우리의 실력은 이거보다 한참 더 못하다는 거 다이아 이렇게 못해 보이지만 막상 붙어도 다르다 이 NFT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이미 다 찍히죠 우리도 심지어 아파. 프로 사이에서도 막 일방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탈출 뺐어요 탈출 뺀 거예요 예. 어이구 예 어이구야 예 그러니까 계속 낚시를 해가지고 어쨌건 이득을 네. 봐 이렇게 계속 또 들어가니까는 네 이거 킬에 가서 계속 기여하고 있어요 네, 설계했네요 이건 하지만 이제 야스오에 다 죽고 건물 못 밀고 자 좀 킬에서는 돈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이래 보이는데 역전당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자 사람의 느낌입니다 근데 한타 5 붙어서 지면 끝날 것 같은데 저희가 저도 이제는 네. 상대 한타 점이 워낙 좋으니까 리신도 뭐 요새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오카이만 하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어이구 랜드존데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 끊기면 5대4로는 그냥 전멸당하는 조합인 네. 거는 뭐 똑같으니까요 이게 핑환을 하나 사자 네 솔랭에서 시야 먹으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솔랭은 이거 얘네 원래 자기 정글 시야 먹히면요 예. 팀 게임 같은 경우는 여기 다핑화를 박아서 자기 정글 시야는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기려면 오히려 굉장히 예쁘게 포장돼 있었던 그동안의 게임이랑 다르게 예, 진짜로 이게 진득한 제대로 된 수는 보여주네요 정말
정말 진정한 예. 연출되자는 나의 것 그렇죠. 그대로의 예. 그래서 너무 약간 너무 예쁜 게임만 나와가지고 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그리고 그래서 팽팽해요. 그렇죠. 주머니 받거니 지금도 여전히 어쩐지 몰라 이거. 예, 솔직히 판각이다. 이겼다고 생각 안 하죠. 이겼어요. 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어이구. 예. 오. 자 이렇게 스킬 빠져. 오 예. 존야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자 피가 있어 피가 있어 난리 났는데. 존야했어. 오인킹 좋고. 자 근데 우리 편이 아이고. 안아요 안아요 괜찮아요. 귀신이 공간에서 트위치가 놔줄 수 있어요 이제. 자 우리 하나 오고 우리 하나 오고 자 우리 하나 뒤로 오면서 어디 트위치? 오 트위치 좋고 이제 어? 야 트위치 뒤에 놓고 야 쏘 살았고 야 쏘 살았고 야, 자 우리 하나 쪽으로 아 우리 하나 마무리 좋고요 아이고 귀신이 캐리했네요 아 리신이 오랫동안 잘 버티게 네. 만들었어 이제 유튜브 구독하기 누르셔서 다시 보길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부분을 다시 봐야 될까요? 아까 아칼리 물렸을 때 오인킥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미신 유저로서 자랑스럽네요 아... 그러니까 시간 끄는 그 과정이 아름다웠고 이번 경기 딱 두 개 했어요 그거랑 아까 화이트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도 솔랭은 계속된다 예. 저번째 경기는 승리 뭐 첫 번째 경기 뭐 좀 게임 중에 다 말 못한 뭐 팁 같은 게 있다면 팁이요? 솔랭은 이게 좋았던 것 같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솔랭은 제가 솔직히 원래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팀게임처럼 각 잡고 하려 했는데 막상 하게 되니까 막상 하게 되니까 라인이 막 다 힘들고 이래서 그냥 이제 솔랭은 그냥 갱킹 위주로 다니시는 게 반나처럼 둘이 되든 밥이 되든 보통 원 사냥, 원 갱킹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사냥도 없이 그냥 갱킹만 다니네요 그냥 그러니까 사냥 자체를 갱킹 루트로 갔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그게 더 도움이 되는 네, 것 같아. 난 상대 정글 생각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아. 상대 정글은 근데 그런 프로들도 그래요. 그렇죠. 네. 프로들도 딱 그래. 본라인 가면서 이거 가면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을 한데 그냥 가요. 네. 솔랭에서는 상대가 있으면 터지는 거고 없으면 대박 나는 네. 거지. 왜냐면 그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가는 경우 더 나거든요. 솔랭의 세계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좀 다른 질문으로 어쨌든 지금 정글 3대장이 또 하향을 먹었단 말이에요. 랭가 네. 빼고 리신, 이블린, 앨리스 다. 좀 떠오를 것 같은 정글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저는 자르반이 제일 좋다고 생각. 자르반 그 다음으로 자르반이 좋다. 마오카인 차단이 돼 있네. 네, 제가 좀 차단이 많아요. 기준이 뭐예요? 일단 패드립하면 100%고요. 그다음에 징징대거나 이제 좀 탑심 병자 아카 아칼리가 솔킬 때였는데 우리 정글 모함 이러면은 바로 차단이에요. 근데 그만 안 하면 화이트 먹여주고. 네, 그렇죠. 극과 극이구만. 정글러가 구심되는 세상이 아니고. 그쵸 근데 그건 맞는 거지 제가 그렇죠. 잘못한 건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방금 전에 어떤 그 피지컬의 하드캐리를 보여드렸다면은 이제는 운영의 진술을 여러분께 예.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전 몰라요 네. 본인이 책임지겠죠 랭가 자르반 같은 챔프로 운영의 진술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최강 정글러 2위는 누구예요? 2위요? 네 본인이 1등이면 아니 그러니까 1등 진 본인은 어차피 여행 가니까 1등이 좀 많아요 아, 1등. 아나키의 정글러도 둘째 사빌라도 잘하고 네, 되게 잘하시거든요 아 공동 1위? 네 아나키도 팀 잘해서 아마추어 공동 1등 최강 정글러 예. 밤스와 함께합니다 잠시 쉬었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